안녕하세요. 랩맨 김현웅입니다. 7월이 되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 한 가지는 안 좋은 소식이 될 텐데요. 먼저 나쁜 소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7월이 되면서 개별 소비세가 5%로 원복이 되었습니다. 2018년 7월 달에 시행한 뒤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안에 만회했던 것 같은데 5년 만에 원복이 됐네요. 그렇다 보니까 6월 달에 막바지에 출고가 밀렸던 것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아쉬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4,200만원짜리 그랜저의 경우 개별 소비세의 영향으로 90만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소렌토의 경우는 약 50만원, 아반떼 기본형 같은 경우 약 3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게 되는데요. 수입차의 경우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서 최대 145만원까지 현재 가격보다 비싸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할인을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 이 145만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체감은 되지 않을 듯 싶네요. 반면에 국산차의 경우 그동안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7월 1일부터 바뀌게 되는데요. 6월달까지는 그랜저 4,2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세금이 720만원, 소비자가 4,92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54만원가량이 다운이 되고 세금이 666만원, 소비자가는 4,866만원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동안 국산차의 경우는 제조비, 유통비, 영업마진 등이 포함된 출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수입차의 경우는 수입 파는 가격인 수입 신고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통비나 마진이 빠진 금액에 세금을 매겨왔던 겁니다. 일부러 국산차 엿먹으라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수입차는 딜러사에서 수입하는 신고가액이 명확한 반면에 국산차의 경우는 어디까지가 제조 원가이며 유통비이며 뭐 마진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일괄적으로 기존 세금의 18%를 감해준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7월이 되면 개별 소비세가 3.5%에서 5%로 원복이 되고 국산차의 경우는 과세표준 기준이 완화가 되는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액 금액이 조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체감이 될 수준은 아니고 아까 말한 그 그랜저 기준으로 33만원 가량 올라간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렌트나 리스로 했을 때 월에 한 5-6천원 정도 인상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안에 출고 못하신 분들은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 드는 차를 선택하는 것과 좋은 영업사원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7월부터 변동되는 개별 소비세와 자동차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